담배는 노노아 쌤. 어이, 푸키문 박쌤 방송할 때는 극성이네. 알았어. 오늘은 그만 필게. 알았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 드론님 코 푸시는 척 하고 담배 피신 건 아니죠? 피고 안 돼요? 알았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안 뵐게요, 오늘은! 이제 넌 아웃이야! 들어가 있어. 명존세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야. 자, 어떻게 할까? 마그마였지. 살살 녹는데요, 이거? 갈까 고민이야. 답은 초갈밖에 없는겨? 초갈밖에 없네. 따끈따끈하구만, 지진. 담배는 진짜 끊으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 알겠단 말이야. 향기에 50까지 올려버릴까? 너무 편한데, 진짜? 쓰기가 일단 너무 편해, 우리 초갈이.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어이, 자꾸 시청자가 잔소리해가지고, 이거. 끊어야 될까 보다, 이거. 자꾸 잔소리 들어요, 어이. 에이. 어이. 강원이. 강원이 노답이야. 그러니까 이 파티가 사실 초갈 똥똥이 투톱 파티가 돼가고 있거든. 고민스러운데 이거. 명존세를 앞세워서 명존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강원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 알았어, 끊을게. 내가 진짜 끊을게. 어이, 자꾸 뭐라 그러네. 리얼 끊어볼게. 걱정하지 마. 나 끊는다면 끊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 오케이, 얼마나 버티냐 보자. 와우, 빵 터져 버리는데. 안 죽어, 이 녀석아. 죽네. 죽어버렸네. 잘했다. 살아나면 된다. 경험치 그래도 똥똥이가 50% 먹고 들어갔으니까 이득이에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는 좀 있나요, 트레이너? 나이스. 9월 30일, 그래. 10월 달부터는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오늘 사다 놓은 담배는 다 펴야 되겠네. 사놓은 거는 또다 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금연하세요. 어이, 되게 뭐. 심하게 나는 입냄새 세 번째는 폐가 너무
아이 무슨 세상에나 얘는 뭐 또가스만 봤다 명존스만 봤다면 터지냐 또가스들은 살았다. 난 근데 저 정도는 아니야. 흡연량이 많긴 해도 막 숨쉬기가 막 버겁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뉴비래가지고 담배 쪽으로는 고인물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이 딱 끊기 좋은 타이밍이야. 딱 그렇게 걱정하지 마. 성공한다. 폐활량 지존이 될게. 깡원이 그러면 안되지. 완타 내려고 완타. 이 파티는 불타입 견제가 가능한게 있나요? 땅타입이 있긴 있어. 우리 기린 걔밖에 없어요. 또도가스. 빨리 터져. 날 터트려봐 이 녀석아. 터져봐 이씨. 터져 터져보라고. 왠지 오물 쓸 것 같아. 정확해. 어허 정말 터질할 때 안 터지고.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거 정말 맞아요. 그거 살 바에 돈에 깨서 맛있는 거 사먹는 게 이득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여봐, 초가리가 나오면은 깔끔하게 평정 가능하거든. 그런데 나머지 애들을 키워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임. 솔직히 우리 명존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술머신 폭발 펀치를 들고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너무 실망스럽잖아 진짜로. 폭발 펀치가 무색해 이 녀석아. 뭐 아까 잘하긴 했는데. 아 여기 오르막길 정말 위로 가면 속도가 느려. 으이 짱난. 아 여기 것들 근데 또 가스만 급나게 가지고 있네요. 아유 꼴보기 싫어라. 아 최소 없어. 아 설마 했는데. 아 설마 저거 맞고 독에 걸리진 않겠지. 걸렸어 정확해. 명존세 재수도 더럽게 없어. 의지한테 딱 봐도 물몸으로 보이는구만. 괴력을 맞으면 으악 아프다. 으아 이 아깝네야 아깝이야. 오 겁나 오 분노. 쟤 왜 불을 안 쓰고 분노를 쓰지? 이해 불가능. 맨매를 맞아 그러면. 파이리를 가지고 싶은데 리자드가 너무 귀엽지가 않아요. 나처럼 진화시키지 마. 그럼 돼. 진화를 안 시키면 돼. 또도가스야. 이 지존. 우! 오, 조금 나네? 아, 랩차 좀 있구나. 너 또 터질 거야. 아따가.
바짝 나 안 살릴 거야. 아, 옆으로 가야 느리네. 그러네요. 응. 야, 일단 도착을. 어, 뭐야, 뭐야. 여기도 트레이너 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띵띵띵띵띵띵. 띵띵띵. 아, 강원이.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씨. 이뻐. 그리고 마비도 가끔 걸어.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어머니. 괜찮네. 강원이는 왜 이름이 강원인가요? 깊은 사연이 있는 녀석입니다.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어. 알려가지 마시기. 너무너무 슬픈 깊은 사연이 있어. 공주! 아니, 긍지를 첫 번째로 세우니까 세상에나 새 포켓몬 조련사야. 오 마이 갓. 하지만 때려잡습니다. 누르기. 우! 짠다잉. 한방이다잉. 트리플 대가리 두드리요. 오, 어. 급소. 또 급소.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이씨, 오해야. 재수없어. 자, 눌러. 오케이. 학습장치는 제가 이제 똥똥이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띄워주고 있어요. 후반가서 캐리는 똥똥이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녀석 레벨이 좀 더 높아야 돼. 도착했어. 여기가 뭐더라? 핑크 마을이었나? 분홍 마을이었나? 여긴 잘 기억이 안 나. 독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드르든. 독 타입이었죠. 죽이러 가자. 연분홍 마을이었나? 어, 그래. 연분홍 마을. 독 타입이니까 끔지는 안 되겠네요. 자, 빠지시고. 독 타입은 또 초갈밖에 없는데. 그래, 초갈 여기서 키우면 되지. 아, 다 얘로 변장하고 있는 체육관이었지. 저장?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죽을 일 없습니다, 저는 이제. 딴딴. 근데 한번 해야지. 어,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다. 갑자기 튕길 수가 있어. 어머, 난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돼가지고 게임기가 꺼져서 날려먹은 적이 한둘이 아니었죠. 생각해보니까 맞다 맞아. 노! 그렇지. 놀랍다. 똥똥이 44. 띠리드링.
니드 퀸에다가 니드 킹. 좋아. 너도 한 방이냐? 한 방이네. 아이, 속 시원해라. 누가 진짜야? 얘도 뻥이지. 오케이. 대충 중앙층에 있는 사람이 진통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다 비껴가게 하면서 트레이너들 만나 해서 랩업 좀 하겠습니다. 실수다 실수. 밟아. 편해. 초갈만 들었다면 편해. 네, 바로 가도 되긴 돼요. 얘네들은 싸움을 안 걸어오지. 느낌표 딱 띄면서 안 달려준단 말이지. 바로 체육관 관장 도전해도 돼요. 이렇게. 어? 봤나? 얘인가? 아니지. 누구야? 모르겠는데 왼쪽 사람이었나? 아닌 듯?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냥 전부 잡자. 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치들이다. 아, 이 이상의 꽃 빌런! 아, 이상의 꽃 시리즈를 가지고 있네. 내놔. 순항 중입니다, 진짜. 아주 편하네. 너무 편하네. 아! 아, 얘는 땅 두 배가 아니구만. 아, 몰랐다. 지금 보니까 학습장치를 똥똥이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명존쌤한테 주시는 게 어떤가요? 사실 그게 옳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방법이 오라. 그게 순리다. 그러도록 하자. 똥똥이 내놔. 명존세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죠? 잠만보를 잡으실 건가요? 아니요, 잡지 않을 겁니다. 죽여버릴 거야. 경험치로 만들어버릴 거임. 자, 요렇게 40대까지 요렇게 키워주자. 아직까진 우리 명존세 너무 약해. 아, 이번엔 진짜인가 봐. 위에 한 명 안 싸웠는데 뭐 괜찮지. 이번엔 진짜다. 와, 개꼴 보기 싫어. 하지만 초갈이 사이코 귀인의 시스를 박는다면? 리그전에선 개발렸지만 여기서는 완큐! 뭐야, 레벨 되게 낮아 생각해보니까. 너 관장 맞으죠? 30대잖아 얘 왜 이렇게 약함? 뭐야 이거? 됐다 어차피 이거 뭐야? 하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경험치 쥐뿔려 나주네. 뭐야?
딴따라딴.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레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내가 딸내미야? 오케이. 짜증나. 그대로 똑같은 포켓몬을 쓰는 것 같은데? 그대로? 어, 쭈리? 크리티컬 커튼 뭐지? 이 녀석. 이 녀석. 뭐야, 뭐야, 되게 약하잖아. 없애버렸어. 맹독? 맹독은 어떨까? 맹독. 누군가가 배울 수 있나? 맹독. 맹독 상대방에게 건 다음에 난 피만 빨면은 이김. 맹독 다 배울 수 있어. 세상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지요. 나중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 맹독. 네, 어서 오세요. 엿. 이제 어디가지? 여기 바위로 막혀있었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었나? 헛! 여기 왜 뚫려있어? 어우, 여기 트레이너가 좀 있네. 오케이. 우리 강원이. 강원이는 저 맨 뒤에서. 맨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 파티의 미를 담당해줘. 어, 그리고 이제 긍지를 여기서 좀 키울까요? 긍지? 긍지. 따라단. 레벨 한 3, 40대까지 나와도 되는데. 자, 누르기. 경험치가 294. 에깨깨, 너무 적다. 너무 적어. 일단 모르겠다, 누르기. 찌르르공 코일 또 찌르르공 또 코일 아니요? 저 아이는 학원이 언제 끝나게 하루종일 저 자리에 서있는가. 글쎄요, 하루종일. 어, 레어 코일이다. 코일은 솔직히 이걸로 때려주고 싶거든? 코일만 봤다 하면은 겁나게 쓰이게 버지. 아, 윗나감. 아, 윗나감. 버지. 에, 윗나감. 아, 맞음. 아, 이거 명치에 박아주고 싶어. 빵! 야, 그렇지. 정확하게 저 가운데로 노려서 코일 분해. 세 방향으로 분해. 빡, 빡. 아우, 좋아. 혼자서 경험치 맛있게 먹고. 어휴, 간만에 들려오는 어머니 소식.
또다시 뭔가 내 돈 갖다가 뭘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뭘 또 사셨을까? 암시장에 다녀다니시는 어머니. 어? 네이티오야. 누르기. 이것이 100점 무패가 맞지요. 역시 쪼기. 가소롭다 그쟁. 그 나이 먹고 쪼기를 쓰냐. 혼내줬어. 푸딩이요. 근데 왠지 레벨이 34. 아, 귀엽네요. 오! 겸시 많이 좀. 여긴 좀 트레이너가 많다. 이 동네는 저기 갈색 도시 근처에는 한 명도 없더니만 죄다 다 일로 모여 있네. 선생님 그래픽은 처음 본다. 선생님도 있었네. 나 처음 봤어. 뭐야 이거. 나 이외에 에이팜 사용자가 있었단 말인가. 세상에 개놀랐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에이팜은 나 하나야. 저리가. 오케이. 아, 경험식 됐다. 조금 전에. 그렇지. 주지. 탕구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넘쳇. 넘치는 힘 그대로 죽어. 좋아. 좀 있으면 이제 40이 돼도.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음흠. 얘도 학원 끝난 아이야? 학원 끝난 아이 정말 많아. 누르기. 아우. 아웅! 누르기로 1탄 할 때마다 그냥 이뻐 죽겠어. 또 파라 쓰네? 오케이. 예상해볼까? 3파라스 마지막 파라섹트. 3파라스의 1파라섹트. 뭐야! 빛의 장막이다. 드디어 뉴 기술을 배우는구만. 자력으로. 근데 넣을 자리가 없어. 지전. 어나냥. 누르기. 누르기. 누르기만이 진짜. 누르기. 누르기. 기가 드레인 같은 거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누르기만이 진짜. 기가 드레인 필요 없어. 나? 이제 풀타입 기술이 없어서 스노우볼링이 굴러가서 개고생할 운명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회색시티 무쌍은 실패하게 되겠네. 그러네. 세상에. 맞다. 이슬이도 나와있는데. 세상에. 나 뭐한거야. 왜 그 타이밍에 빛의 장막을 배우는거야. 딱 보기 좋게 수륙챙이도 나오네.
왜 그러신 건가요? 빛의 장막은 너무 꾸리거든. 네가 없으면 왠지 클리어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 이 개망했는데? 아, 기가 들어 있었으면 수륙챙이를 한 방에 보냈을 텐데. 서로 마비. 서로 나는 마비.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누르기가 있으니까. 긍지는 어차피 서포트가 어울리는 포지션임. 서포터가 되자 이제. 따라다라단 따란. 누르기도 지워버리고 맹독으로? 어, 그 또한. 삐삐. 개굿. 아, 뭐 이렇게 많아? 아, 짜증날 정도로 많은데 이젠? 아, 그만 좀 많아라.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가 끄시길 빕니다. 뭐다피 좋다. 내놔. 오케이. 이렇게 한입 크기면은 좋아요. 얼마나 편하니? 잼신봉 한입 크기. 얘는 1타가 안 나겠는데? 얘는 안 되겠다. 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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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는 무조건 빠르고 화려한 세네가 좋아요. 뭘 모르는구만. 골드 버전은 그게 되지가 않아. 어줍잖은 그거면은 그냥 개발려. 레벨이 밀려서 레벨업 노가다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개발립니다. 차라리 큰 세브로 가면은 레벨업 노가다 안 해도 될런지도 몰라. 리그전에서는 좀 하긴 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난 레벨업 노가다 타임을 한번 안 가져본 채로 해볼 거야. 레드 맛발 그냥 그렇게 한번 부숴보겠어. 야. 어우, 도망가셔야 되겠는데. 아, 근데 솔직히 10렙 차인데 못 이기겠어? 10렙 차이를 못 이기나? 아우, 서로 겁나게 찌르르대네요. 이긴다. 존심상에서 정말 딱딱딱.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러면 레벨업도 하겠지. 500? 아, 안 되네. 도망가야 되겠다. 세자비가 세세세세세세 세 잡는 애들 없나? 세? 아유, 이거 답이 없네요. 우리 새를 찌를 애가 없어. 우리 팀에서 제일 센 기술이 이걸걸? 초갈 사이코키네시스? 이게 아마 딜로는 제일 좋을 거야. 한 방이네요. 어허. 이렇게 곤란한 놈들만 톡톡 골라서 초갈이가 톡톡 튀어나와서 잡아주는 걸로.
이러면 참 편해. 냉동 펀치 없나요? 냉동 펀치가 있긴 있는데 그냥 괴력으로 때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더라고 데미지가. 에이팜에게 폭발 펀치를 주는 게 아니었어. 후회하고 있어. 만두 먹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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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실패 나오면 슬픈디? 나이스! 깔끔하네. 왜 이름을 똥똥이로 하셨나요? 제 이미지 보면요. 도고치의 이미지를 보면 엉덩이에 똥 달고 있어. 꼬리에. 저 파이리의 불에 해당하는 부위 있죠? 저 위치에 똥을 달고 있어. 몸이 똥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똥을 달고 있다니까? 꼬리에? 아니? 뭘 먹은겨? 나무 열매. 똥똥이 볼래? 구경할래? 똥똥이 잘 보세요. 아 근데 이 뒤에 뒷모습으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을걸? 아 안 보인다. 잘려서 안 보이지. 그렇지. 이래야 나의 똥똥이지. 아이 똥똥이 1세대 스타팅 3마리를 다 가지고 있네. 부러워 죽겠다. 나도 갖고 싶다. 이미지를 보여줄게. 우리 똥똥이가 왜 똥똥인지 보세요! 해봐. 꼬리에 똥 달고 다녀. 귀여워. 저 위에서 럭키 나왔던 것 같아요. 럭키. 럭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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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두두 까비. 드릴 레지 똥인데. 난 드릴로 안 보이던데. 막 구멍파기 같은 거 쓰고 그러는 거 보니까 드릴이 맞긴 맞나봐. 근데 자 아예 우리 파티 그냥 컨셉을 럭키까지 초빙을 해서 겁나 개더러운 파티로 그냥 밀까요? 이 위에 풀숲에서 럭키가 나와. 그 핑크 악마놈이 나온다고. 그러긴 또 싫네요. 에이. 제발 여기 트레이너. 아 여기도 겁나 많나봐 이 세상에. 귀잖아잉. 고래 포켓몬을 최종 진화 단계에 있는 고래 포켓몬을 가진 트레이너가 적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짤짤이 하지 말고 27짜리. 아 귀찮네. 아이고 효과 조금. 네? 해피너스가 더 좋아? 그때까지는? 아하 그렇군요. 아이 우리 야 우리 방 부키문 박사 개많아. 아우 정말 아우 막 지식이 강제 주입이 돼가지고 아우 머리 아파. 알고 싶지 않은데 다 알려줘. 아이 아이 포덕들 진짜. 아 개극혐해 진짜. 아우 진짜 겁나 신나서 떠든다. 아우 징그러 이씨 포덕. 아우 나도 포덕이지만 징그럽다 진짜. 으 지식이 강제 주입돼요. 머리 아파. 아 그만 좀 해. 아 겁나 교육. 그래서 이 자식을 잡아야 돼요. 강원이가 나와서 물을 뿌려주면 되는데. 아 근데 금지 기가드레인 왜 버렸지. 나 진짜 되게 후회스럽네.
추석 때문에 집에 내려갔다 오는 동안에 못 봤더니만 그 사이에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엄청난 진행도를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주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교육열정.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그냥. 하나를 말하면 열의 지식이 들어와. 동글동글한 놈아. 만약에 금지의 기가 드레인으로 저 녀석을 때렸으면 잡았겠지? 어! 왜 이런 짓을? 어, 됐다. 이제 돌멩이 잡기도 힘들어졌네. 아, 이 파티가 점점. 지진으로 한 방이 되나요? 얜 되네요. 아, 맞아. 골드 버전에서는 그 기술 가르침 그거 없어. 어, 기술을 내가 잊어버린 기술을 떠올린다 막 그런 데 없어요. 정말 친절한 거란 건 요만큼도 없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술 머신도 일회용이고. 어쩌라는 건지. 어! 못 이길 것 같아. 레벨 10레벨 차이로 우리가 우세하긴 하지만 못 이길 것 같아. 도망가자. 도망가서 초가를 꺼내는 게 신상이 이로울 것 같아요. 파티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구성하면은 더 머리 터지지 안 되지. 힘들지. 아니! 아... 피피가 없음. 비가 없어. 효과가 뛰어나? 어, 명존세가 누군가요? 얘입니다. 어? 총명해 보이는구만. 총명해 보이는구만. 야도킹은 물몸이야. 아닌가? 쟨 잘 모르겠어. 봤던 적이 별로 없어서. 뭐야, 너 말랑말랑한 놈이야?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지? 개뜬금. 58짜리 용킹이야! 내가 지금까지 봤던 포켓몬 중에서 제일 고렙이다. 챔피언이 가진 포켓몬보다도 레벨이 높은 잉어킹이야. 넌 왜 잉어킹이냐? 이건 뭐지? 개꿀잼인가? 다 접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58짜리 잉어킹을 잡으면 경험치 몇 줄까요? 양념됐다. 아니! 어, 또 처먹어, 그걸. 어. 아! 야! 이게. 스피드 겁나 빨라. 막 나 때리려고 겁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자해해. 경호씨 막 천 주는 거 아님? 1, 2, 3. 와, 쓰레기 같다. 아, 포켓몬을 애호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잉어킹으로 잉어킹 상태로만 58까지 키운 거야? 저 아저씨 대단한데? 이 아저씨? 난 그렇게 못해가지고 치코리타를 메가니우까지 진화시켰는데. 아, 이거 저 아저씨를 보고 느끼는 바가 크네. 돈 9,000원 줬다고? 오케이, 올바르게 쓰도록 하지요. 23 뭐야? 뭐야 이 피카츄는? 아, 근데 피카츄가 경험치는 더 주네요? 잉어킹은 진짜 취급이 안 좋네.
레벨 반토막도 안 되는 피카츄가 경험치는 도중. 고마워 피카츄. 뭔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 피카츄가 막 나에게 선물 주는 것 같아. 끝까지 인공치킨 잡아놓으니까. 오, 200원. 피카츄 빌런. 세상에, 6마리가 다 피카츄는 아니겠지? 여기 좀 이상한데, 동네가? 어, 너 그거 걸면, 와, 개짱나는 놈. 진짜, 이씨. 그럴 수 있지. 명치 때려준다? 유카츄에 유카츄? 아, 분신도 쓰고 있어요. 유카츄. 일단은 오카츄. 마지막은 경험치 많이 주는 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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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와우! 레벨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23, 다 23 아니었어? 유카츄! 어, 여기 동네 이상해. 막 58짜리 잉어킹에다가 피카츄 23짜리 레벨 6마리 데리고 다니는 아저씨네. 이상해. 여기 터가 좋지 않네. 아! 나 교체 안 했다. 집에 더 있다고 말을 했었어? 세상에, 징글징글해.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아, 안 되겠네. 벌레는 새한테 쪼아먹힐 거식인가? 잠깐, 피존한테 도망가자.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게 이롭습니다. 얜 또 근데 왜 마음이 걸려있지? 아니요, 긍지는 이깁니다. 긍지는 누르기가 짱짱 세기 때문에 긍지는 이겨. 저가 99 간식이랑은 좀 틀립니다. 클라스가 같은 선생이 놓으면은 긍지가 빡칩니다. 찔릿 찔릿 찔릿. 세방. 오케이. 아! 겁나 찌르고 나는 마비를 절여서 공격을 못하고. 이번엔 몇 대나 찔를까 이놈. 세방. 너도 마비 한번 걸려봐 이씨. 안 걸리네.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게 좋아요. 어, 뭐야! 와, 오! 와, 도망가다가 한번 뒤통수 따라붙임 당해서 맞았는데, 3. 이 녀석? 예측 쩌는데? 상당한 전략 전술가다. 대단해. 내가 거기서 뺄 거라고 어떻게 판단했지? 어휴. 자, 40대 초반들. 오케이. 이도로는 이 트레이너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새 빌런이네. 파울이다. 이게 그, 파랑 튀겨 먹으면 맛있다는 그거냐? 펀치!
얘 도감 설명이 파랑 그거 쪄 먹으면 맛있다 막 이거 아니었음? 띵띵띵띵띵띵 파 오리 파닭 치킨은 육시 난 바닥이라 생각해. 바닥이 최고야. 바닥 아. 여기도 있네요. 오케이. 파오리는 파가 없으면은 죽어요. 그래? 왜? 파를 손에 쥐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 짱 신기해. 신기하다 포켓몬. 파가 없으면 죽는데요. 죽기까지 해? 이 녀석이 얌전해 저랏. 43. 오 뭐야, 갸라도스 빌런이다. 경험치 많이 주는 갸라도스 빌런. 야오. 아 근데 우리 파티 왜 다 반 죽음이야 이거. 난동 부리기만 쓰지 마라. 뭐라 하니까 난동 부리기를 쓰네. 오케이. 결국엔 초갈 남았네. 발바버릇. 너이 맛있는 거 초갈 혼자서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우와 삼겨라도스 너무 좋다. 강원이를 쓰세요. 강원이 안됩니다. 강원이 쟤는 레벨을 올리면 안되는. 가끔가다 상태창 켜가지고 얼굴이나 보러 가야지. 와! 안 아프다. 됐다 안 아프다. 범퍼니면 한방인데? 아닙니다. 갸라도스한테 범퍼를 많이 찔러봤는데 아니더군. 전혀 아니더군. 한방은커녕 반에 반 비도 못 가더라. 근데 레벨 차이 나니까 지금은 한방이었겠지. 맞았다! 대단한 낚싯대! 예. 낚시할 일은 없어. 좋아! 거의 다 끝나가! 잉어킹 정도는. 어 뭐야 내가 25짜리. 오케이. 에 25짜리 아하하 진정할. 어 튀어오르게 썼어. 개득. 잠깐 25짜리 잉어킹한테 질 잼 침붕이 아닌디. 오케이. 서러워서 못살지. 자 체면 차림. 아 잉어킹 빌런이 겁나 귀찮은 놈이. 귀찮은 놈 지뢰밟았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또 잉어킹이지 뭐. 어? 침바루네? 어 왜 침바루야 이거. 잉어킹 통일 안하냐? 기술 남은 게 포인트가 없음. 생겼으면 되지. 치즈. 이러면 보내겠지?
깔끔하네요. 좋았. 아, 이제 슬슬 센터로 가고 싶은데. 포켓몬 센터를 가고 싶소? 여기 또 뭐야? 어이. 일단은 이 위로 가면 바로 마을이었죠. 아, 제발! 몇 명 있는 거야, 이거? 트레이너 없어서 좋다, 좋다 했더니만 겁나 많아! 도대체 나 몇 명의 트레이너랑 싸웠지, 지금? 저기 40명 넘는 것 같은데? 아! 잠깐 피레미한테 조금씩 하지. 똥똥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만, 그죠? 총어. 강하구만. 강원이 안 쓰면 2시간이 아까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훌륭하게 써낼 수 있어. 레벨업을 하지 않더라도 훌륭히 써낼 수 있사오니 걱정하지 마. 아마 또 신상 인형 또 샀대. 오케이. 신상 인형 뭘까? 뭐야? 언제 한번 고향집에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네. 세 마리 왕 콘치. 싹싹. 으흠. 46인데 이렇게 되면 46. 오. 어. 오케이. 이러면 46. 정말 유능한 녀석이 됐구만. 46이면 이거 와우. 끝내준다잉. 도착! 아, 도착. 듣기 좋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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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뭐라도 얘기를 좀 해보시지. 보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라시티 부금이야.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좋은데? 평화롭기 그지없는데? 이거에 관련된 괴담이 무슨 계속 보따리 마냥 계속 어마어마 음아음아하게 나오더라고. 부금이 바뀐 거야? 그런가? 따라란 따라란 딴딴 따라라라란. 아이 좋아. 괴담 때문에 바꿨대요? 아, 그런 거야? 골드 버전에서 바꾼 거구만.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여기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있었나? 여기는 체육관이 없는 마을이야. 그렇다면은 왜부터는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 뭐야, 여기도 있네. 에호가 여기도 있네. 무오다. 반지! 와우! 아까워.
촉촉. 애호가들 포켓몬은 항상 뭔가 손에 뭘 들고 있네? 먹을 거? 귀찮아서 못 주겠던데. 잡다! 여기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나? 업그레이드? 그라쿤 긍지 꺼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엄청 나올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똥똥이를 꺼내야 되는 각? 아니, 아, 라디오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나 여기서? 아, 그런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아저씨인가? 아, 발전소 먼저 일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다. 발전소 일을 해결해 주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라디오를 받고 잠만 볼게. 깨울 필요가 있었나? 굳이 이건 안 해도 되는 이벤트. 자만보를 잡을 거면은 이쪽으로 와서 할아버지한테 라디오 읍글을 받아야 됐었죠. 순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걸? 안 깨우면 갈색 시티를 못 가잖아요. 그런가? 안 가도 되지 않나? 아, 무조건 해야 돼요? 아, 그래? 길이 그러면은 막혀있나? 아, 그렇군. 어메 기주가 이씨 돌진! 오케이. 그럼 이 동굴을 거꾸로 통과하면은 어디로 나오는 거지? 요 동굴을 통과하면은 어디로 나오죠? 여기가 라디오인가? 오! 여기로 나오면 블루시티인가? 안 가는 걸 추천한다고요? 아, 노랑시티 쪽에서 올라가는 게 빠르다고. 그래? 빠른 대로 가자 그러면은. 제가 공중날개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점 양해 부탁. 아, 여기 트레이너가 또 있네. 이 도로를 일단 완벽하게 조져 놓자고. 그럼 여기도 코일. 아, 왜 이렇게 내가 다 상대키가 어려워하는 그런 걔네들만 있냐? 타입들이 하나같이 약점을 찌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아, 이제 보니까, 아, 맞다. 진흙 뿌리기 있었으면 됐는데. 45. 여기도 트레이너 겁나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 걱정이야. 걱정이야. 솔직히 관동지만 좀 복잡하다, 그죠?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왼쪽, 오른쪽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복잡해. 결국 한 대 맞았다. 이거 다 피해냈는데. 맞겠네. 어휴, 코일, 저 꼴도 보기 싫은 놈. 저는 관동 지방은 잘 몰라요. 여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것. 성도에선 여포였는데.
여긴 모른다. 스피드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놈이 필요했. 역시 긍지지. 슬퍼기, 코일 이런 류들만 됐다 많을 것 같아. 이쪽에 누르기 한 방에 안 잡히겠지? 어느덧 긍지가 레벨이 겁나게 밀려졌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디? 이거 보생, 초가를 앞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초가를 앞세워서 명존세 그거 가져왔. 학습 장치를 긍지한테 주자. 초갈이 레벨이 50이 돌파가 될 것 같지만 그냥 이 녀석을 쓰는 게 정말 도움이 크게 된다. 요렇게 강원이는 관상용 신룡까지 키웠으면 됐어. 강원이 36. 쟤는 우리 팀의 미를 도맡는다. 오케이? 이뻐. 그냥 보고 있자니 이뻐. 도무지 쟤까지 키울 여력이 없어 내가. 강원이 55까지 올리는 게 불가능해. 드래곤 계열이라서 경험치 필요량도 겁나 많이 먹어요. 세상에나. 남들 2업 할 때 얘는 1업도 못해.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노답이야. 노답. 아까도 원숭이 보세요. 레벨 되게 낮던 것이 한 트레이너 몇 명 돌았다고 벌써 레벨이 43까지 올라갔어. 그렇다니까. 방송을 보다가 너무 편안해서 잠들다 깼어요. 포켓몬 방송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수면제 끼가 좀 있지. 좋네 뭐. 나도 사실 지금 노곤노곤해. 이 긴장할 트레이너 겁나 많네. 살짝 노곤노곤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대낮에 무슨 수면이야. 아이 도대체 체육관 언제냐. 도대체 다음 체육관 어디야. 빨리 미칠 것 같아. 트레이너나 지금 한 50명은 넘게 싸운 것 같아. 연속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눈앞이 깜깜해지고 있어. 도대체 이 고행은 언제 끝나는 거죠? 이제 다 끝난 건가? 이 폭주족 3명으로 끝인가?
예스. 끝. 스로 사료가 되옵니다. 끝. 시 아닐까. 끝. 어 그래 내가 오고자 한 곳이야. 노랑시티지. 노랑시티. 노랑시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아, 내가 길이 몹시나 모르겠다. 지도 보고 갈 거 그랬나? 드로님 지금 관동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어우 거의 다 진행했어요. 엄청 진행했습니다 진짜. 이제 연락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 트레이너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지. 노랑시티 체육관은 아까 전에 깼어요. 아까 전에 한 시간 전에. 야우 나가자이. 유후. 뭐야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블루시티였어? 이런 세상에. 어? 이거 어디 갔어 관장? 지존? 나라에 녹을 먹는 것들이 자리나 비우고 말이야 그죠? 데이트 중이다. 아 데이트 중인가? 회방 놀러 가자. 개꿀잼. 북쪽이죠? 블루시티의 호수공원 여기야. 그래 여기야. 이 앞에 일곱 명인가 8명인가 어 여섯 명이래. 정말 굉장히 많은 트레이너가 있구만. 여기 아님? 여길 텐데. 발전소를 먼저 가야 된다고? 발전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아 블루시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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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초를 밟아서 세상에 못 잡았어. 아 근데 관장을 먼저 해도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여기 끝내고 가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어 여기까지 온 이상 귀찮은 거 먼저 끝내놓자. 빵. 아 체력만 많구만. 어 체력 깎이는 속도가 겁나 느려가지고 딜 되게 조금 막힌 줄. 띡띡띡띡띡띡띡띡. 얘가 죽창입니다. 죽창. 엄청나지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냥. 캐리머신 간다잉. 숨겨진 OP에요 이 녀석이. 초가 리얼 골드본으로 해서 얘 써야돼. 개좋아 진짜. 이렇게 좋은 놈인줄 몰랐어 저도 키우기 전까지. 대단해. 얘 마이너 아니야. OP같아 아무리 봐도. 기술 일단 너무 좋아. 배우는 것도 좋고. 그냥 레벨만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얘 젊을 때를 못 봐서 그렇구만. 얘 젊을 때 쩔었어요 정말로.
그냥 갓 잡은 놈이 제일 막내로 들어온 놈이 그냥 다 상대 부키를 개박살을 내놓는 그 초기 그게 있었어. 처음부터 예산 놈이 아니었음. 예. 이 당시에는 더블 배틀이 없지요. 지금 딱 더블 배틀 걸리는 사이즈였는데 안 걸렸어. 뻥뻥뻥.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위에 놈이 띵 하면서 걸어오네. 그렇군. 이렇게 되네요. 비열한 놈들. 두 명 더! 두 명만 더! 이 세대는 정말 풀타입을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 난이도예요. 풀무룩합니다. 밟아! 여기서는 에스퍼 깔아서 돼야지. 짱짱 에스퍼! 에스퍼 최고. 네, 어서 오세요. 밟아 밟아. 파라섹트까지. 여섯 명을 연달아 싸운 싸워서 힘이 지친 너를 상대하기 위해서 결국 일곱 명이네. 와, 너 대단하다. 이거 아까 봤듯이 그 도박장에서 동전 9999개를 모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대단한 놈이잖아. 밟아서 부숴버리자. 개박살 내나. 좋겠다 너. 나 정말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1999원! 오케이. 망가뜨려 버렸어. 용서해 주세요. 설마! 오케이. 얘까지 트레이너였으면 귀찮았을 거야. 어! 안 돼! 얘는 엘리트네. 이런 전투민족들 진짜 정말로 아 쉬고 싶다고요. 나는 조금 언제까지 싸움질만 할 텐가. 얘는 지겹지도 않냐. 엘리트가 건네준 금구슬이.
프레임이 왜 이렇게 느리나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겁나 빨랐던 세대에 살고 있었나봐. 이게 정상 스피드임. 한번. 좋았어. 이수재는 내 손자란다. 컴퓨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키고 있다. 포켓몬을 보여달라는 할아버지요. 그래서 거기도 없구만. 안 나오는데 관장. 관장은 안 나오는 듯하고. 뭐야 이거? 얘 다우징 머신 소리였음. 이 근처에 있나봐. 내가 먼저 탐하자. 어딨지? 뭐 바다에 있다고? 아 그래? 그렇대. 바다에. 아 맞아, 여기서 근데 뮤츠 잡을 수 있지 않았나요? 골드 버전은 아닌가?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아닌가? 용량 때문에 없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우츠 어디갔어? 미우츠. 아 없네. 여기 원래 동굴이 있었을 텐데. 한스럽다. 용량. 아 근데 뭐 어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다우징에 걸린 아이템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 거야? 동굴 자체가 아예 없어졌네. 시티에서 띡띡띡 쪽? 파괴의 유전자. 이게 무엇이지? 신기하군. 이게 뭐야? 공격력이 팍 올라가지만 혼란 상태가 되어버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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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올라가는데 혼란 상태가 돼버림. 그러면 이거 쓴 다음에 저 뭐냐 만병통치제 쓰면은 개꿀인데요? 아닌가? 아 근데 일회용 템이야? 이거 일회용 템임? 모르겠네. 아 일회용이에요. 물 이런 쓰레기를 보한다. 설마 풀베기가 있어야 된다던가 그러지 않겠지? 아 귀찮게 하지만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싫어요. 아 제발. 아 톱 가져야 되겠다 이거. 자 또다시 공구 상자 뒤지러 갑니다. 빠른 귀환을 위해서는 저 뭐냐 셔틀 버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우리 강원이. 박스 좀 오래 좀 있어도 되잖아, 그죠? 어, 이쁘다, 그지? 어, 박스에 오래 좀 있어도 되잖아. 어차피 관상용으로 남기로 했는데. 너 좀 이제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 잼친붕대 이거 안 되겠는데. 저 녀석도 조금 좀 있어봐야 되겠어. 저 녀석도 어, 이렇게 해놓고 선고 데려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잡았던 포켓몬들에게 애정을 주는 거야. 사실 내가 처음으로 잡은 포켓몬이야. 선고는 함께 해야 해. 오케이? 함께 해야 해. 초심을 잃었다고요? 아니요. 초심 찾은 건데. 내가 처음으로 잡은 포켓몬이 선구예요. 그래서 선구를 데려왔어. 아이씨,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트레이너. 와이. 싫단 말이요. 뭐 쓰레기는 꼭 자기가 가져가래. 쓰레기 버리러 온 거 아닌데요. 니들이나 또 얼마나 많을까 이거. 아, 한 방 안 났어. 아, 해독제. 어쩜 이럴 수 있어. 라이츄. 잠시 많이 주는 라이츄. 지진. 열심히 레버블 해야지 레드를 잡죠. 아, 걔는 왜 쓰잘데기 없이 레벨이 높고 날립니까? 쉴데 없이, 그죠? 너도 그거냐? 오케이. 캠프보이들이라서 이렇게 자꾸 주의를 주는 거야? 쓰레기 버리지 마!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 밟아버려? 깡챙이래. 이걸 쓰면 좋겠구만. 아, 강챙이 키우고 싶다. 강챙이를 키우고 싶어. 에이팜 같은 게 아니라 강챙이를 키웠더라면 세상에나 unbelievable 완벽했을 텐데. 내가 어째서. 강챙이는 물에 돌이 있어야 됨. 그거 어떻게 구해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다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몰름. 어? 너 물 에스퍼 아니었음? 굉장히 헷갈리는구만, 골더.
정말? 이 세대에서는 물에 돌아 얻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잘했네. 지금 선택이 잘한 거네. 밟아. 디리디리딩. 아저씨 또 있다. 자, 아저씨가 비밀을 알려준대. 그 전에 포켓몬 좀 하고. 아저씨의 비밀. 버추얼 콘솔은 삼다수 친구랑 통신이 되나요? 안 되는 걸로 하는데 글쎄요. 근거리 적외선 통신 안 될 걸 모를름. 게임보이는 하는 건가요? 이걸로 합니다. 3DS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통신 배틀보다는 선으로 연결해서 진화하고. 그렇죠. 원하는 부키 먹으려면은 게임기가 두 대 있어야 되지. 상술. 완벽 상술. 두코. 빨기. 제발 끝내줘. 제발 끝내줘. 미치겠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나온 것 같아. 왜 일로 파도 타기 안 되냐. 자전거에서 내려야 하나? 이거 왜 파도 타기 안 되고 난리야. 아, 톱을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강원이가 보고 싶음. 귀엽고 귀여운 강원이. 강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관상용이라고 버렸다고 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뭐 톱을 다시 꺼내야 된다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개귀천아.
그럼 안 돼. 드디어 호잇! 오케이. 자, 소장님이랑 말을 했어야 됐던 걸로. 용서 못해! 누군가가 부품을 빼돌렸다. 그렇다. 아, 그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어? 아, 그렇군. 괴상한 남자가 길 한복판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루시티에서. 괜찮다면 너도 협력해 주지 않을래? 이건 뭐죠? 순경이 갑자기 나 붙잡고, 어? 괜찮다면 협력해 주지 않을래? 이럼. 여기는 인심이 남다르니까. 블루시티로 날아갑니다. 발전소로는 포탈 못하나? 에이, 날아 못가나? 이 거지 같구만 이거. 그렇군. 쏘리 베리 비지. 곤란이 맞아? 여러분 곤란이 아니라 곤란 아님? 아, 곤란으로 보았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갑자기 불편했어. 기계 부품. 그래 여기였었어. 이건 기억났네. 아 발음을 굴린 걸까? 아 나 오타인 줄 알고 지적해 주려고. 곤란! 아하! 그렇구만! 다른 나의 컨트리에서 커밍한 넘버원 트레이너다! 스톱 에너지! 굉장히 똑똑한데? 발전소로 멈춰서 작전 수행! 대단해. 지난번에 봤던 간부들보다 낫다. 근데 가진 포켓몬이 골뱃 한 마리야. 세상에. 아니? 오우, 아까부터 좀 기묘한 경험을 자주하게 되네요. 이길 수가 없어. 물속을 루포해보면은 찾아낼 거야. 미리 가져왔지.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거였네. 어쩌긴 어째. 새로 취직 준비해야지. 회사가 망해버렸어. 하트 떴었다. 늦? 회방 났어? 에잉?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너 같은 애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눈치 없는 촐랑이라고 한단다. 촐랑이? 어, 갑자기 배지를 보더니만 상대해준대요. 저 남자애 누구야? 대체 누구였지? 이슬이 남친은 한지우 아니었어?
와 마이 갓! 알바생도 다 왔네 이거. 어허... 어허... 이렇게 좋지 않아. 어허... 어허... 이거 어떻게 하지? 어허... 자! 3명 정도는 뭐 앞에서 50명 정도 쓰러뜨렸는데 뭐 3명 정도야 뭐 파도타기 하면 무시할 수 있긴 있는데 3명 정도야 뭐 가부타게 지려 밟아 봅시다. 아 긍지가 풀기술을 배운 유능한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풀기술이 사라져 버렸어. 그나 큰 이유로 풀기술이 없어져서 뭔가 여기서 활약하기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곤란함. 물 포켓몬 어떻게 잡아야 되니? 아! 와 이거 거지 같다. 아야 니가 그렇게 재수가 좋아? 개빡친다. 그치? 그렇다면 폭발! 번지! 아이 빛나감 제도 빛나감 난 맞춘다. 아 이게 왜 맞지가 않는 거야! 아이 빡치네요. 아이고 우욱? 아깝다. 어 왕콘치 개쎄. 뭔데 쎄냐? 정말 쎄시네. 치사하다. 치사한 강력함이야. 좋아 좋아 좋아. 기가 드레인 다시는 못 얻지 않나요? 어 다시는 못 얻어. 떠날 수 없는 길을 행했다 이겁니다. 망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초갈로 쓸어야 돼요. 랩발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붕붕붕 어, 예. 여기서 50 찍겠는데? 랩업이다 랩업 랩업. 기죽고 랩업이다. 49 일부러 말거라. 나중에 근데 벽이 정말 필요하거든? 지울 기술이 그밖에 없어. 누르기를 지울 걸 그랬나? 아니야. 누르기는 아니야. 아, 고민스러웠어, 굉장히. 어허! 어허! 이거 아까워. 으흥. 으흥! 이거 아까운 으흥. 딴따라딴 자 잡시 드디어 푸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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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육관을 깨네 드디어 1시간 반만에 야우
이슬이가 고라파덕을 키웠었잖아. 그게 진화한 건가? 뭔가 아프게 때릴 것 같은데 누우는. 아까워. 망각술. 뭔가 단단할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자, 됐어. 라플라스야. 경고? 물 얼음. 물 얼음 맞지? 체력 됐다. 높으시다잉. 기 죽었다. 나이스. 탱커 납치였네. 대단한 탱커가 납치였네. 아, 대단한 대단한. 아! 아, 대단한 탱커가 납치였네. 어이. 뿌락지의 힘. 완벽 뿌락지. 사정 없다. 인정 사정이 없구만. 우후. 우후. 시원해. 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오! Unbelievable. 뿅. 아니 근데 무슨 초가리가 아쿠스타보다 빠르지? 아쿠스타 상당히 초고 스피드 아니었나요? 초가리 짱 빠르네. 좋았어. 이걸 버티고 이걸 선빵 쳐서 이김. 랩차 2밖에 안 나는데? 애정으로 보살펴서 그래. 애정, 애정. 이제 발전소로 돌아가서 기계 부품을 돌려주는 일이 남았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다시 벌목을 하셔야 되겠네. 그치? 아따 바쁘네 나. 아 정말 톱을 또 들고 가야 돼. 가자. 잠깐 갔다 온 거니까. 빛의 장막은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고.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장래를 위해서 빛의 장막은 꼭 배웠어야만 했었어,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아, 미래를. 네, 어서 오세요. 발전소다. 발전소. 다라다라다. 야, 나의 귀여운 발전기 부품이 아닌가. 자네가 찾아줬는감. 너무너무 고마움. 고마움의 담례로 이걸 주겠어. 빵칠 전자포. 안 쓸래? 슈렉이야. 전자포.